저희는 체코 방송이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번에 후루크 시리즈를 하면서 너무 막 점수가 고득점을 계속 그리고 기록하다 역대 보니까 막 4위 막 5위 다 나오고 갈아치우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1위는 약간 넘사기는 해요. 85점. 85점 네, 맞아요. 그게 지금 로자우드의 HD 35가 정말 약간 아직까지는 좀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위가 이제 구덜. 그리고 3위부터 지금 7위까지를 싹쓸이했잖아. 후루쿠가 좀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후루쿠에서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뭐랄까 후루쿠 판매 대행 업체가 아닌가, 거의 맞아. 프로모션 대행 업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는 후루쿠에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체코를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로저우드도 그렇고 후루크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리뷰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기타들이 공교롭게도 워낙 맞아요. 메이드 인 체코다 보니까 자꾸 체코를 막 기타 명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뭐 정말 초하이엔드를 만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그런 명장들 있잖아요. 명장 진짜 유명한 루티어들. 3대 루티언이, 5대 루티언이, 10대 루티언이 그런 도시 전설로 그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사실 미국인들이 많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막 초하이엔드 공방 기타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체코가 뭐전 세계에 지금 어쿠스틱 뭐 하이엔드 기타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 리스트에서 공교롭게 스쿼드 또 체제라는 이 점수 체제에서 가장 이게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가성비가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는 그런 체제 때는 콜트와 야마하가 가장 그렇죠. 혜택을 많이 입었다면, 지금은 약간 사운드와 그것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후루크가 최고의 수혜를 받는 그렇죠.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가성비나 나머지 항목들이 떨어지고 사운드만 가지고 가게 되면 솔직히 비싼 기타가 그냥 높은 점수를 그냥 받게 무조건 될 확률이 높은, 예.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수혜를 한꺼번에 받은 그런 교집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체코 방송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후루크 기타의 약간 역사를 간단하게 뭐이 체코 얘기가 나온 김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체코슬로바키아였잖아,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 네, 맞아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맞아, 체코슬로바키아였어, 기억나시죠? 이제 맞아요.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아예 맞아요. 분할이 되었는데, 후루크가 처음에 설립된 거는 사실 완전히 그냥 공식적으로 설립됐다기보다 70년대 이분 프란티셰크 후루크, 이게 이제 창업자죠. 프란티셰크 후루크가 낮에는 메탈 워커였대요. 그러니까 그철 철강, 기술공이었죠. 철 기술공, 가공업자. 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기타 치면서 확 아, 이제 추적이었네. 낮에는 이제 쇠와 함께 일을 딱 하고 밤에는 이제 연주하고 약간 메탈 했을 이런 것 같아. 메탈 했겠지. 낮에는 그렇죠. 메탈 워커, 밤에는 메탈 메탈 워커. 워커. 메탈 워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하이 퀄리티의 기타를 갖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는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아하, 그렇지. 좋은 기타들을 수입하는 게 원천적으로 거의 봉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직접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제작을 하는 것도 국가의 허가가 없이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였으니까, 업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악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원천 봉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제 그 메탈 워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재를 통해서 이용해서 자재를 통해서 자기 갖고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그 어떤 노하우, 그리고 이철 가공업자로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뭘 했냐면은 막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벤조 만들고, 왜 드럼통 이제 맞아요, 보면은 거기 맞아요. 자르면은 거기 요렇게 원통이 나올 거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제 붙여가지고 벤조 같은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다음 어쿠스틱 기타를 만들었는데 약간 라운드백 스타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네, 오베이션 오베이션류의 그런 스타일, 라운드백 스타일로 해가지고 스프루스탑 해갖고, 그 스프루스탑도 막 피아노에서 막 잘라갖고 갖고 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기술공이다 보니까 야. 가능했었던 시도였던 거예요. 89년도에
벨벳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허. 네, 벨벳 혁명. 그 다음부터 이제 후르크는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처음으로 공장제로 이제 직원들을 이제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를 확장하기 시작한 게 90년대가 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음악신도 많이 변하고 오베이션 그렇지. 기타 말고 이제 나무로만 그렇죠. 만든 그런 어쿠스틱 기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90년대부터 이제 열심히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의 후르크 기타의 전신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었다. 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체코 방송은 아닙니다. 체코 방송은 아니라는 거. 벨벳 혁명과도 전혀 저희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거. 저희 사회주의가 싫어요. 공산당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이렇게 좋은 기타를 만들었다라는 건 지금 대단하다. 북한 어딘가에서도 엄청난 뭐 리 이런 기타 리 이런 기타 만들어지고 림 뭐 이런 기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엄청난 북한의 공방 기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아 근데 북한 그 뭐냐 연주자들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또 손재주와 그런 또 어떤 뭐랄까 물주하는 그런 능력을 보자면 굉장한 브랜드가 태어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아주 혁명적인 기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체코에 여기까지 왔어. 바로 네.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포장을 갑시다. 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빨갱이 기타 레드 미쳤나봐. 왜 또 레드야? 빨갱이 기타라니. 픽업은 좌우를 가르는 좌파 우파 혁명적인 LR백스. 좌우의 정치 통합을 지향하는 LR백스입니다. 오늘 국장이 오늘 국장 집결하라 혁명적인 기타를 위해. 자, 후르크의 어쿠스틱 기타 레드 GCLC LR백스 앤섬 픽업 519,000원 메이드 인 비싸요. 체코. 네, 전장 104cm, 2.19kg, 109mm, 구프레 뒤뚤레는 79mm, 쉐입은 GC, 그리고 상판은 알파인 스프루스, 측후판은 코코볼로입니다. 무늬 보세요, 무늬. 고급 스펙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무늬가 와. 일단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탐이 나는 기타입니다. 자, 와. 계속 살펴볼게요. 피니쉬는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 바디에 적용되어 있고 넥 쪽에는 풀포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 넥에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V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 510 실버 파티나 21:1 기어비의 헤드원신이고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에 45mm 너트 너비, 피겨드 지르코테 지판에 400mm 지판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50mm, 프리앰프는 LR백스 앤섬 피거, 피겨드 지르코테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피겨드 지르코테긴 한데 지난 시간이 확실히 지판 무늬가 불경했어. 맞아. 얘는 좀 덜하다. 그거에 비해서 맞아요. 좀 덜하다. 유독 무늬가, 좀 무늬가 더 조금, 유독 네. 좀 더 그런 야욕이 보이는 무늬였어. 저게 볼륨포 같은 느낌이 있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진 않다는 거. 그 정도는 아니다. 궁금하네요. 이거는. 자, 요게 이제 그 기존 거를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구덜이랑 로자우드 빼고는 1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드 퓨어고요. 얘는 레드예요. 자,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비교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469만 9천짜리 레드 퓨어 스펙상으로는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보이는데 맞아요. 목재가 아무래도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가성비가 아무래도 이제 469만 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못하고 다른 후르크 기타들이 레드만 돼도 가성비가 15, 16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LC 같은 경우에 그때 가성비가 1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신 디자인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13까지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80점 넘었어. 네, 왜냐하면 사운드가 35, 35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형만한 아우 없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요행적순 알파인 코코볼로에서 요행적순 알볼로 이러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사운드. 근데 사운드가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진다 이러면 오히려 가격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똑같이 이 갈게요. 네. 제가 치는 거 다 받아줘요. 네, 예. 진짜 고급스러운 사운드 다 받아주네요. 와, 힘 좋다. 약간 뭐랄까, 되게 그 귀티나게 잘생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저번 시간에 좀 뾰족했다면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알이 꽉 차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약간 부드러워요. 그 약간 맞아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막 선이 곱고 진짜로 그 뭐랄까 꽃미남 같은 느낌. 네, 지금 약간 귀티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아르페지오가 미쳤는데? 진짜 섬세하다. 정말 섬세해. 오, 소스템 봐. 와, 대박이네. 감동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레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었던 이제 레드 GCSR이 그 명호 씨가 이제 약간 그 이정재 그 그렇죠, 반상에서 그렇죠, 처음 그렇죠. 등장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약간 뭐라 그래, 이정재 같은 느낌의 좀 되게 역적상이야. 왕이 될 상. 왕이 될 상.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배우상으로 치자면 약간 강동원 같은 느낌이랄까. 선이 되게 섬세하고 생각났어. 곱고 생각났어. 세종대왕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세종대왕은 실제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 그렇죠. 문종이 엄청 잘생겼대. 문종 느낌인 거야. 문종과 세조야. 맞아. 이거는 왕이 될 상이 아니고 왕이야, 이미 왕인 상이야. 왕상이야.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역적상, 이건 적통상. 왕상. 왕상인데. 그래서 약간 보면은 저거는 조금 그렇게 좀 거친 어떤 그런 좀 야성미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고 맞아요. 이건 진짜 섬세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사운드적으로 맞아요. 적통상 역적상. 저는 말상, 넌 밉상. 우리들이 진상. 이렇게 자. 좋아요. 앰프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왕상이다. 와, 이 음정 너무 고급져. 좋다. 좋아요. 좋네요. 바로 핑거 가볼게요.
새로운 아르페지오. 그렇네. 백설 사랑하네. 아,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뭐 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왕정 아니면 공산주의. <지금. 웃음> 아, 맞네. 지금 아주 조심해야 돼요. 백성을 사랑하는 뭐 자유로운 왕이 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빨갱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브랜드 LMX SM입니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드리프팅. 드리프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200에서 500이, 그러니까 마지노선 500. 그렇죠. 마지노선 500이 앰프를 다는 거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최고 가격이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실 앰프를 다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는 맞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해라. 많이 해봐야 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진짜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딱 그 초입. 예, 하지만 앰프 사운드도 무척 좋았기 때문에 엄청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한 600 넘어가고 이러면 굳이 안다는 게 굳이 안다는 걸 추천.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상상 속의 세종대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야말로 진짜 왕, 이미 왕인 상. 그래서 역적의 상 말고 적통의 상, 요행 적통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영업시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점수 81점. 역대 3위의 랭크였습니다. 아니, 지금 0.5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 아니, 이게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막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다음 시간에는 역대 3위와 4위의 바로 다이렉트 비교 시연이 있습니다. 네, 대놓고 비교. 네, 80.5짜리와 81짜리. 뭐 진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가격에서 469만 9천원과 519만 9천원이라는 그렇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포인트가 될 만한 차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직접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여기다가 50만원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요거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레드 GCLC의 비교 시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회주의적인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누가 더 빨갱이인가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